안녕하세요, 눈쟁이입니다. 윈도우 10 이후는 없을 거라던 마이크로소프트에서 6년 만에 드디어 새로운 OS인 윈도우 11을 발표를 했습니다. 발표됐을 때까지는 유출본으로만 윈도우 11을 체험을 해볼 수 있었는데 오늘 인사이더 프리뷰, 그러니까 베타 테스터들한테는 윈도우 11을 정상적인 루트로 사용할 수 있게 만들어줬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윈도우 11을 설치를 해가지고 윈도우 11에서 새롭게 생긴 여러 가지 기능들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PC 상태 검사, 이 앱을 다운을 받아야 돼요. 근데 이 링크가 공식 페이지에서는 다운이 날아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뭐 다른 데서 받기는 했는데 쉽게 받으실 수 있게 영상 설명에 공식 링크를 달아두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렇게 프로그램을 실행을 시키면 윈도우 11을 사용을 할 수 있는 이게 있습니다. 윈도우 11 소개. 이거를 실행을 시키면 윈도우 11 관련해서 이 컴퓨터가 사용할 수 있는지 한번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확인을 들어가 보면 이 PC에서는 윈도우 11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하드웨어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해요. 근데 중요한 거, 이 컴퓨터는 하드웨어적으로는 지금 윈도우 11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컴퓨터입니다. 근데 이게 왜 뜨냐면 실행창을 띄우시고 tpm.msc를 검색을 하시면 이렇게 호환 가능한 TPM을 찾을 수 없습니다 라고 떠요. 이 TPM이 뭐냐면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보안 관련 모듈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지금 윈도우 11은 이 TPM 2.0을 지원해야만 설치를 해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뭐 우회해서 사용하는 방법들도 여러 가지 있기는 한데 공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이 컴퓨터는 TPM 2.0을 지원을 하는 컴퓨터인데 이게 기본적으로 활성화가 안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메인보드에서 옵션을 활성화를 시켜줘야 됩니다. 요거는 또 메인보드마다 설정 방법이 다 다르기 때문에 요것도 영상 설명에다가 제가 링크를 달아둘게요. 일단 저는 MSI 보드이기 때문에 최신 MSI 보드는 이걸 보고 따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세팅, 시큐리티, 트러스티드 컴퓨팅, 여기서 시큐리티 디바이스 서포트가 디세이블이 돼 있죠. 이걸 이네이블로 바꿔주시고 이건 PTT 그대로 두시면 됩니다. 여기서 인텔은 PTT, 그리고 AMD는 FTPM인가? 그걸로 선택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고 다시 켜시면 여기에 들어가 보면 이제 윈도우 11을 설치할 수 있게 바뀌고요. 아까 tpm.msc 여기에 들어오면은 TPM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사양 버전이 2.0이죠. 그래서 사용할 수 있는 컴퓨터가 된 거고요. 이제 윈도우 11 업그레이드를 어떻게 하냐면 여기 시작에 설정에 가셔서 업데이트 및 보안, 그리고 밑에 윈도우 참가자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 저는 미리보는게 채널 릴리즈 기본적으로 그냥 베타가 들어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윈도우 11 같은 경우는 베타 채널이나 데브 채널 두 개 중에 하나를 사용하시면 되겠죠. 데브 채널은 진짜 완전 최신인데 좀 불안정한 거고 베타 채널을 하시면 그래도 그나마 안정적인 버전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저는 여러분들에게 좀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데브 채널로 해가지고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바꾸시고 윈도우 업데이트 가셔서 업데이트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인사이드 프리뷰 버전이 다운이 되네요. 여튼 이거는 너무 길기 때문에 네! 윈도우 11이 드디어 깔렸습니다. 근데 깔렸는데 뭐 바뀐 게 바탕화면 때문에 그런가? 뭔가 크게 바뀐 게 없는 것 같은 느낌? 여기만 바뀌었거든요. 여기 작업 표시줄 오른쪽도 뭐 크게 바뀐 거가 아! 약간 모바일처럼 바뀌었어요. 오른쪽에 이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약간 모바일 무슨 아이콘 같은 거 누를 때 강조되는 그런 느낌으로 바뀌었네요. 오, 와이파이도 이렇게 표기되고 블루투스도 막 이렇게 나오네요. 원래 이걸 누르면 한꺼번에 밑에 다 나왔었는데 오, 뭐가 바뀌었어. 알림창이랑 설정하는 이쪽 창들이 구분이 됐네요. 기본적으로 근데 레이아웃들이 여기가 각이 날카로운 게 아니고 약간 동글동글해졌네요. 어, 이 바탕화면 이것도 좀 뭐 다르네요. 바탕화면 우클릭도 달라졌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고 지금 다크모드로 제가 지금 세팅이 아마 돼 있을 겁니다. 기본 윈도우 모드는 밝게가 돼 있고 M모드가 어둡게 돼 있는데 이것도 이제 밝게. 일단은 제일 중요한 작업 표시줄이 센터로 왔어요. 그리고 원래 창문이 대각선이었었죠? 이렇게 대각선이었었는데 정면을 보고 있게 바뀌었습니다. 윈도우 11에 약간 전체적으로 대세를 따라가는 느낌, 미니멀한 느낌을 좀 따라가는 느낌이죠. 굳이 뭐 고급스러운 막 이런 걸 넣는 게 아니고. 그리고 드디어 이 개가 드디어 타일 방식을 버렸네요. 타일 방식을 버리고 그냥 아이콘, 진짜 휴대폰 하는 것 같죠? 휴대폰처럼 그냥 아이콘 식으로 바뀌었습니다. 오, 뉴스 같은 경우는 여기에 이제 뉴스가 타일이 하나 따르고 있어가지고 여기 있네. 뉴스에 라이브로 돼가지고 이렇게 막 뉴스가 막 넘어가고 날씨 같은 경우도 막 탁탁 넘어가고 했었는데 그게 다 사라졌어요.
이렇게 들어가면 이제 날씨랑 뉴스랑 증시 자기 원하는 대로 커스터마이징을 할 수가 있겠죠. 약간 진짜 모바일하고 통합을 시키려는 움직임이 좀 크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윈도우 10X 그때 나온다고 막 했었거든요. 그거 안 나오고 그냥 11에 통합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이렇게까지 많이 크게 바뀐 걸 봐서는. 오 폴더도 야씨 아이콘들이 진짜 그냥 모바일 아이콘들처럼 좀 바뀌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미니멀하게 많이 바뀌었어. 오! 아니 이거 붙이는 거 있죠? 이거 애니메이션이 생겼네요? 그리고 이 작업 표시줄을 옮길 수가 있는데 작업 표시줄 여기서 우클릭 작업 표시줄 설정에 들어간 다음에 맨 아래 부분에 보시면 태스크바 얼라인먼트 여기 가운데에서 이제 왼쪽 오른쪽으로는 안 되네요. 왼쪽 오른쪽 이렇게 두 개로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하면은 원래 쓰던 윈도우 10 같은 느낌으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좀 센터를 기본으로 놨다는 거는 그대로 사용을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엣지가 이렇게 빨랐나? 좀 빠르네요. 윈도우 11이 윈도우 10에 비해서도 최적화를 더 많이 시켰다고 하는데 그것 때문에 더 그런 건지 좀 더 빠른 느낌? 뭔가 이게 아이콘이 그래 맛이 있네. 이거 약간 버그가 있네요. 이게 지금 아이콘을 끌어가지고 위치로 옮기면 원래 이게 켜지면 안 되는데 선택되어 있는 판정이 그대로 들어가네요. 실행 판정이 원래 눌렀을 때만 실행되고 끌어서 옮겼을 땐 실행이 안 돼야 맞습니다. 수정해주세요. 여튼 이거는 별로 크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핵심적으로 바뀐 부분이 바로 HDR입니다. 와 이 HDR이 진짜 정말 구대기였는데 과연 지금도 그럴지 한번 켜보도록 하죠. 여기 HDR을 와보시면 HDR 켜는 건 있어요. 이거는 원래도 있었거든요. 이렇게 HDR을 켜고 나서 추가로 생기는 게 자동 HDR. 이게 이번에 추가된 오토 HDR이라는 기능인데 이 기능이 엑스박스 시리즈 XX 이번에 출시를 하면서 새롭게 추가된 SDR 컨텐츠 그 컨텐츠의 게임들을 자동으로 HDR로 변환을 해서 표기를 해주는 그런 기능이에요. 그게 이제 윈도우에도 들어온 겁니다. 이게 윈도우 10 프리뷰 베타 버전에도 있었는데 그 이번 윈도우 11 나오면서 여기도 추가가 됐어요. 이걸 공식적으로도 계속 강조를 했기 때문에 11 정식 버전이 나와도 거기에 그대로 탑재가 되어 있겠죠. 일단은 이 부분은 바뀐 게 딱히 없네요. 이 HDR을 켰을 때 화면의 색깔이 좀 채도도 많이 빠지고 뭔가 화면이 희미끼리해지는 이거는 여전히 바뀐 게 없네요. 이 부분이 좀 크게 개선이 됐으면 좋겠는데 조금 아쉽습니다. 일단 이 오토 HDR이란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왼쪽이 SDR 원래 화면이고요. 오른쪽이 오토 HDR이 적용된 화면입니다. 저는 이제 개발자 옵션까지 추가로 활성화 시켰기 때문에 반반 보이는 거지. 아까 그 기능만 켜시면 전체가 오토 HDR이 적용된 그 화면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지금만 봐도 약간 오른쪽이 채도랑 대비가 약간 더 진한 느낌이고 왼쪽 부분이 뭔가 허여멀건한 느낌이 조금 들 거예요. 아 여기가 확실히 티가 나네. 이 채도가 있는 이 로딩 화면 부분에서 왼쪽 부분을 보시면 주황색 색이 많이 빠진 느낌이죠. 그리고 대비도 약간 낮은 느낌이고 근데 오른쪽은 엄청나게 진합니다. 게임에서도 이쪽 부분에 보면 엄청 차이는 안 나는 것처럼 보여요. 지금 이 부분에서는 약간 오른쪽이 대비가 조금 더 있고 채도가 조금 더 들어가 있는 느낌이고 왼쪽은 반대 느낌. 그러니까 왼쪽이 우리가 원래 하는 게임의 화면입니다. HDR을 켜지 않았을 때 별 차이도 안 나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게 약간씩 차이가 나요. 아까 많이 차이가 나는 그런 아이템 같은 거 나오는 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몹을 잡으면 아마 나올 거예요. 오오오 죽어. 보라색 템을 보면은 보라색 지나갈 때 이 색깔이 바뀌죠? 아, 그렇게 티가 안 나는 것 같긴 한데 티가 납니다. 여러분 적용된 거랑 안 된 거랑 차이가 나요. 그럼 이거를 HDR을 켜서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HDR을 그냥 이 게임에서 지원하는 HDR을 켰을 때는 어느 정도 퀄리티일지. 켜자마자 느낌이 완전 다르죠? HDR을 키면 이 색상 자체가 엄청 진해집니다. 이 템 색상이. 근데 HDR을 키면 템 색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완전 달라졌죠? 어두운 데는 어둡고 밝은 데는 밝은 이 느낌. 이게 디비전이 운영은 똥게임이긴 해도 그래픽 자체 특히 HDR 구현한 퀄리티가 정말 구현을 잘해놨기 때문에 죽이긴 해요.
이렇게 오토 HDR 기능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HDR 기능을 깔끔하게 지원하는 게임들에서는 당연히 사용할 일이 없겠지만, 만일에 HDR 기능을 사용할 수 없는, 아예 지원하지 않는 게임들이라면 사용해 볼 수가 있겠죠.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이렉트 11이랑 12로 만들어진 게임들에서는 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아마 롤이랑 배그도 지원을 할 거예요. 배그는 적용시켜서 해볼 만한 게임일 것 같습니다. 뭐 이거 말고도 윈도우 11 오면서 지원된 게이밍 성능 부분에서 좋아진 거는 다이렉트 스토리지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이 기능을 진짜 정말 개쩌는 게, 특히 오픈월드 게임에서 맵과 맵을 더 넘어다니는 로딩 부분의 해결을 거의 완벽하게 해줄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오픈월드처럼. 근데 오픈월드를 개발자들이 최적화를 통해서 막 멀리 있는 거 오브젝트 사라지고 막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정말 구현을 막 했었는데, 이 기술을 이용을 하면은 그런 최적화도 크게 하지 않고 맵 넘어가고 이런 거를 그냥 로딩 높이 팍 넘어가고 막 멀리 있는 구조물도 막 잘 되고, 그게 이번 새로운 얼리얼 엔진에서도 추가적으로 탑재가 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기술을 사용하는 차세대 게임이 진짜 제대로 만들어진 오픈월드 게임이 나오면은 진짜 재밌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진짜 좀 희소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제 안드로이드 앱을 윈도우 11에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아마존 앱스토어인가? 그거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게 된다고 처음에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이게 구글 스토어 같이 엄청나게 또 앱이 많은 것도 아니고 한국에서는 거의 약간 반쪽에 가까운 기능이기 때문에 이게 의미가 있나? 그런 얘기가 좀 있었는데, 개발자가 나중에는 APK를 이용해서 설치하는 것도 기능에 추가를 한다고 했어요. 근데 이 APK가 지금은 안 됩니다. 네, 지금은 설치할 수가 없고, 이 APK 자체가 좀 파일을 구하기가 앱스토어에 있는 모든 거를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조금 아쉽지 않나 생각은 되긴 해요. 근데 이게 앱플레이어 사용하시는 분들 있죠. 뭐 녹스라든지 사용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본인들이 하는 모바일 게임들이나 모바일에서만 이용할 수 있는 어플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면 쉽게 충분히 이용할 만한 가치는 높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전에 윈도우에 팬시존이라고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이게 스냅 레이아웃이라는 기능인데, 여기 최대화 이쪽에 마우스를 갖다 대면 이렇게 분할 표기가 됩니다. 화면 분할을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죠. 여러 개 창을 좀 띄워볼까요? 뭐 이런 식으로. 오, 이런 식으로 해서 원하는 대로 붙여가지고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괜찮네요. 이거 말고도 세부적으로 바뀐 것들이 좀 여러 개가 있긴 한데, 당장 뭐 엄청 티가 나는 그런 기능들은 아니고, 최적화 관련된 부분 좋아졌다는 부분하고, 그리고 빅리틀 프로세서에 대해서도 최적화를 많이 한다고 했는데, 그건 이제 다음 나올 12세대 인텔 프로세서라든지 차차 세대 라이젠에서 빅리틀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최적화하고, ARM을 사용하는 그런 프로세서들, 퀄컴의 스냅드래곤 이라든지 뭐 등등 이런 부분을 최적화를 많이 시킨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이제 안드로이드 앱도 사용을 막 하는 걸 보면은 모바일 쪽으로도 같이 사용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 OS를.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아직까지는 베타 OS고 정식 버전으로 만나볼 수 있는 거는 이번 연도 말에 OEM으로 들어가는 본체들에 들어간다고 하고, 그리고 윈도우 10 사용 유저들은 2022년 상반기에 무료 업그레이드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그때 돼서야 이제 윈도우 11을 정식으로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일단 지금 윈도우 11 이거 따라가는 게 거의 뭐 맥하고 비슷한 쪽으로 좀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게이밍 쪽으로 좀 많이 강화를 시키는 것 같은데, 이놈의 하이 DPI랑 HDR만 좀 더 제발 좀 잘 다듬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 하이 DPI 부분만 좀 더 빨리 좀 제대로 됐으면 좋겠는데, 이 4K 모니터가 있어도 약간 제대로 활용을 못하는 게 조금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